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다 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헛됩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허무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인생의 헛됨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된, 허무하다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무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 특히 이민 생활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마치 모래를 쥔 것처럼 결국 우리 손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으로 열심히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리고 열정 넘치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나의 젊은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늙고 힘없는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외롭고 허무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떤가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로 아내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솔직히 우리 마음에 외롭고 허무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그 마음에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삶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맞는가? 나는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 맞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은 도대체 뭐지? 우리가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그런 고난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다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섭게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교회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조차 우리 마음의 허무와 공허함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직면하시진 않으신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이렇게 허무한 마음과 이 허무와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면으로 보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땐 이걸 못 느껴요. 우리가 행복하거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될 땐 우리 마음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 허물을 발견할 때야 인간은 비로소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 절대자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지혜로웠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허무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를 다섯 번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얼만큼 헛된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헛됨을 알고 그 헛된 공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발견되는 허무와 공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계기와 원동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결국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헛된 것 같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주시면서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되고 어떤 공허한 마음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로 그 헛되고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 헛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을 때는 그저 우리의 삶은 헛된 삶으로 그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그치지 않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허무가 아닌 소망으로, 공허가 아닌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고등종교냐? 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경전이 있을 경우가 고등종교가 됩니다. 경전이 거기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즉, 그 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부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예, 이런 글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그 종교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지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종교적 목표를 위하여 고행과 수행을 불교에서는 행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불교를 고등 종교로 분류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자와, 즉 이슬람식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하드, 개념적으로 실제적인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실제적이거나 개념적인 전쟁을 치러 나는 그런 종교인 이슬람을 고등종교로 분류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고등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등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이 자기 부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가 그러했고, 중세시대 카톨릭이 그러했고, 지금 한국교회 모습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고등종교에서 자기 부인이 사라지면 그 종교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사용되는 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 없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축복이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기 부인 없는 병고침이 오히려 병든 자를 축복받지 못한 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병고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 부인 없는 성공과 병고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에게 우리 주시는 승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승리라고 하는 그 강명식 그 음악사님이 부르신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앞에 부분에 뭐 승리 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불러드리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요, 그 앞에 거예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이 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승리가 아닙니다. 결과가 승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냐고요? 왜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되냐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인간적인 성공과 승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패배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실수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분명 우리의 성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는 우리의 수치조차도 포함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자기 부인 없는 그저 인간의 성공만, 그런 병고침만이 승리라고 단정진다면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은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역경과 좌절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눌려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몇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문제가 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요.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더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꾸 연약한 인간은 자꾸 더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뤄 나가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에 대하여 선한 싸움으로 싸워 나간다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숙으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CBMC라고요, 그 사회인 그 기업인들 모임에서 간증하셨던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골 농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떼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본인 얘기를 뭐랬냐면 매일 저녁에 군대 더블백이죠, 거기에 현찰을 가득 들고 올 만큼 돈을 버셨어요. 돈을 셀 시간이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대학에 안 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사업을 가게를 하는데 돈을 떼돈을 벌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나 봐요. 네, 멀어지죠. 네. 그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뭐 타락하고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그렇게 막 흥청망청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 가만히 안 두시죠. 치셨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얼만큼 망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비고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만큼 부도를 맞은 거예요. 같이 동업했던 사람은 도망가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돈 벌었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들 깨달은 거예요. 아,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사업을 하는데 그때하고 전혀 다르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신앙생활 참 잘하시면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복 받았죠.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잘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가 아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그치지 않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그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두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우리 다른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열두 제자도 보고 나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중간에 뭘 얘기하냐면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이 그 58절이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할 수 있습니다. 허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불쌍한 자가 없을 겁니다. 결혼 못했잖아요. 와이프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뭐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 없었어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옷조차 없어가지고 디모데후서 보면 겉옷을 좀 가져달라, 춥다고 옷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죽을 때 편지 몇 개 쓴 거 말고는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죄수로 잡혀가서 목 잘려 참수당해서 죽은 그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관점, 영원한 부활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그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보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 취급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나눌 수 있나요? 우리 삶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 날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가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아멘.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의병장군 김학봉 선생님의 13대 손인 김용환 의사, 독립운동가 김용환 의사십니다. 이분의 삶은 좀 파란만장하셨어요. 경북 안동 의성 김씨 집안의 장손이십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학봉 김성일을 중심에 뒀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 때 그 집안 대대로 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이분 다른 분 다 독립운동인데 이분만 남봉꾼이셨어요. 그런 집안인데 유일하게 남봉꾼이었어요. 노름꾼이었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지 않고 막 흥청망청 노름하다가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답과 집안에서 내려오던 약 18만 평, 지금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시가로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을 노름으로 탕진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결혼시켰던, 출가시켰던 자기 딸이 그 처갓집에서, 아니 처갓집 아니죠, 그 시댁에서 뭘 사려고 돈을 가져왔는데 그 돈마저 노름으로 날렸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용환 선생님이 해방 이듬해 1946년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에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인격 파탄자, 노름꾼, 남봉꾼이라고 불려졌던 이 김용환 의사가 독립운동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봉꾼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렇게 노름꾼처럼 행동하여 노름으로 재산을 다 탕진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노름으로 탕진한 것이 아니라 몰래 그런 방식으로 독립군 자금을 댔다는 겁니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과 전답, 가문의 전 재산을 노름으로 탕진한 것처럼 행세했지만 미리 짜여진 계획으로 독립군 자금으로 다 썼다는 겁니다. 종가의 13대 종손으로 선친과 형제들이 다 줄줄이 일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특별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남봉꾼인 것처럼, 겉으로는 노름꾼처럼 자기 재산을 다 날렸지만 몰래 그것을 다 독립군 뒷돈으로 자금으로, 군자금으로 다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 속여가면서 남봉꾼이며 추잡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다 뒤집어쓰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임종 때 독립군 동지가 만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원한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오해받지 않고 이 사실을 밝히자.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으니 그것으로 됐다. 나는 괜찮다. 라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1995년에 이르러서야 독립운동의 공로가 정식으로 인정돼서 건국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모든 오해를 받고 자신은 나쁜 사람으로 보여져도 괜찮다,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든지 상관없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상관없다. 왜? 우리 조선이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 조선이 독립을 했으니 나는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 높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오해받는 것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혹시 내가 높은 가치의 그런 생명과 부활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삶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높은 가치를 이해한다면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낮은 가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의 삶은 헛된 삶으로 그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은 다소 미래적인 개념이라면 이 세 번째, 나의 나에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개척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척하는데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나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분께서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단어에 집중했냐면 내 교회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개척한다고 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 교회구나. 내 교회라고 생각, 개척하는 목사가, 그 목사가 생각하는 그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 교회구나. 그 뒤로 그분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뒤로부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개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 성공했습니다. 되게 잘 됐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범교회로 불려지는 귀중한 교회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 하나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것도 여러분의 아픈 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도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의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랑 관련이 있으니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닌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나와서 또한 사역하며 섬기시는 성도님들 볼 때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회전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볼 때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루 종일 낮에 일을 하시고 수요예배와 금요철화 때 달려오셔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혹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병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신지요? 또는 아무런 문제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 외로움 가지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신지요? 분명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헛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되도록 인도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의 일, 그리고 사업의 일, 그리고 내가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실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이제 더 이상 허무한 마음이 아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C. 모리스 선교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헨리 C. 모리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의 감당을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선교사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다가 건강도 잃었어요. 몸이 약했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 아프리카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 사역하는 도중에 태어났던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풍토병으로 그 아프리카 땅에 묻고 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선교사가 고향인 미국으로 그 뉴욕항으로 들어올 때에 마침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배를 타게 되면 먼저 VIP가 내릴 때까지 다른 손님은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환영인파가 온 거예요. 혹시나 선교사님 자기를 위해서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배에서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들을 바라봤어요.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 대통령은 떠나자 그 환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그 배에서 내려서 집으로 선교센터로 가는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 40년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맞아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대통령은 잠깐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해 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거기에 가족도 다 묻고 재산도 다 묻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환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저 40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이 마음에 그 선생님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헛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성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스, 헨리야,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너 집은, 네가 만약 집에 오게 되면 내가 너를 환영해 줄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정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드릴까요? 이 찬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그리고 맨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네. 주님의 승리, 주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런 공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에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가슴에 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걱정도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